물없이 담그는 오이지입니다. 오이 50개를 준비합니다. 그런 다음에 김장할 때 쓰는 이 비닐을 준비합니다. 비닐 안에 오이를 50개를 차곡차곡 넣은 다음에 여기에 설탕하고 식초하고 소금하고 넣어주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꼭 봉한 다음에 하루 지나면은 뒤집어주고 하루 지난 다음엔 뒤집어주고 이렇게 한 3일만 뒤집었다가 일주일서부터 먹으면 된답니다. 그러면 맛있는 꼬들꼬들 물없이 담그는 오이지가 완성된답니다. 저도 50개 담갔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하기 전에 영상 찍으면서 이것이 물없이 담그는 오이지입니다. 분량은 똑같이 넣으세요. 설탕, 소금, 식초 이렇게. 그러면은 꼬들꼬들 맛있어요. 영상 끝!